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서부터는 믹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어떤 사람 믹서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 콘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믹서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 개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신호들을 합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 여러 개의 신호를 들어온 신호들을 합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고 때로는 스피커로 보내주고요, 때로는 녹음기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을 믹서라는 개념이고요. 콘솔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콘솔 자체라는 뜻이 뭐냐면 조절하다, 조종하다, 제어하다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개의 버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너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만져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콘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에 다 맞는 얘기죠. 콘솔, 믹서. 예, 믹서에는 여러 개의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믹서는 라이브 콘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외에 레코딩 콘솔이 있고요, 이제 방송용 콘솔이 또 있어요. 레코딩 콘솔은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이제 녹음실이라든지 스튜디오 이런 곳에 사용하는 이제 콘솔인데 되게 고가예요. 그러니까 SSL, 지금 사진에 보는 게 SSL 콘솔인데 상당히 비싸요. 매덕 가는 제품이고요. 그 옆에 있는 브로드캐스트 콘솔도 깔렉이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상당히 비싼 제품군에 속해 있어요. 근데 기능적인 측면이 약간 틀려요. 레코딩 콘솔은 솔직히 말해서 홈 레코딩 시장에 이제 막 뜨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레코딩 콘솔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방송용 콘솔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용 콘솔의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많이 틀려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내가 받은 이 소스를 여러 곳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그러니까 아웃풋이 많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송용 콘솔 같은 경우에는 GPIO라고 해서 많은 여러 방송 장비들이 많은데 그 방송 장비들하고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걸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어떤 방송 장비를 구동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 일반 콘솔하고 약간 달라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예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했었어요. 아날로그 콘솔이 좋냐 디지털 콘솔이 좋냐, 그 예전 얘기예요. 지금은 아날로그 콘솔 누가 사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아날로그 콘솔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에는 디지털 콘솔도 가격대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아날로그 콘솔을 살 거냐 디지털 콘솔을 살 거냐 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디지털 콘솔을 사죠.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에 디지털 콘솔의 초기 모델을 한번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야마에서 2000년 초반에 O1VU하고 O2R이라는 시리즈가 나왔어요. 처음엔 획기적이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콘솔이 있을까. 무빙 패드가 되고요. 씬을 저장할 수 있고 상황에 맞춰서 씬을 내가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다양한 프로세서가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기능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라이브 콘솔로서는 약간 제한 요소가 있었어요. 왜냐면 인터페이스하고 서페이스가 조금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라이브 콘솔을 다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뭐냐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 얼마큼 능숙능란하게 대처를 하냐가 음향 오퍼레이터의 가장 핵심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익숙했던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서페이스가 아닌 새로운 것을 쓰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었던 거죠. 위험 부담이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특히 레탈 쪽에서는 이제 선호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야마 콘솔이 지금 보시는 M7CL이라든지 CL 시리즈 같은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새로 증축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새로 건물을 짓는 교회들. 기존에 있는 믹서를, 아날로그 믹서를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디지털
그 믹서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팔렸던 게 M7CR하고 CL 시리즈들이 많이 팔렸어요. 지금 보시는 이 모델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디지털 콘솔이 약간 거부감을 가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루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는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인터페이스와 서페이스가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렌탈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디지털 콘솔을 쓰게 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지금까지 얘기하는 과거의 얘기들이고요.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상황 많이 바뀌었던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베링거의 XC 시리즈, 마이다스 M 시리즈, LNS의 GLD 시리즈, 디지코의 SD 시리즈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부터 중저가 시장의 판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야마하 콘솔에 M7CL이나 CL 시리즈를 썼던 그 상황에서 중저가에 지금 보시는 이 모델들이 판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이 두 가지 제품이었죠. 베링거 X32하고 마이다스 32, M32 이 모델이 이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거예요. 베링거 X32 지금 가격으로 300만원, 400만원 언더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M32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대에서 이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M7CL 같은 경우 2천만원, 3천만원 했던 그 제품들을 디지털 콘솔을 M32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 한 600만원, 500만원 이 선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형교회 같은 경우는 X32를 거의, 소형교회, 중형교회는 X32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형교회 정도 됐을 때는 M32를 많이 쓰게 된 거죠. 요즘에 또 이제 분발하는 시리즈가 뭐냐면 알렌 헬스의 시리즈 Q 시리즈하고 SQ 시리즈 이것도 똑같죠. 이거는 더 싸요. 어떻게 보면 X32의 대항으로 나오는 게 Q 시리즈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다스 M32의 경쟁 모델은 SQ 시리즈일 거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너무 이제 과열되는 분위기는 하지만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죠. 싼 가격에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믹서를 구입한다라는 거는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래요. 렌탈 쪽을 좀 잠깐 보면 렌탈 쪽에서는 SD7, SD8, SD9 이런 것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현재 거의 렌탈 쪽에서는 이 디지코 콘솔을 거의 뭐 도배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대형 교회의 콘솔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소형 교회 이 콘솔의 시장이 이렇게 이제 편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형 교회 오퍼레이터들은 솔직히 렌탈 쪽이라든지 실제 실무를 떴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교회 쪽으로 간사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렌탈 쪽에서 많이 썼던 콘솔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내가 콘솔을 산다고 하면 내가 썼던 익숙했던 콘솔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현재 렌탈 쪽에는 어떤 콘솔을 많이 쓰냐면은 디지코의 SD 시리즈를 많이 쓰고 있어요. SD7, SD8, SD9 이 제품군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현재. 왜 이 제품, 그러니까 디지코 SD 시리즈를 왜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날로그 콘솔의 감성을 고스란히 배워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이제 아날로그 콘솔을 썼던 사람 입장에서는 디지털 콘솔로 넘어왔는데 잘 넘어가기 힘든 이 장벽을 디지코 콘솔은 고스란히 그것을 구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아날로그 콘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디지털 콘솔로 넘어왔는데 그 똑같은 인터페이스와 똑같은 서페이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는 훨씬 더 편한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렌탈 쪽에서는 SD
시리즈가 거의 다 재패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대형 교회에서도 디지코의 SD 모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 상황이에요, 현재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콘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강의를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저 개인적으로 가성비로 따진다고 하면 이 두 제품을 넘어설 수 있는 모델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X32하고 M32. 그래서 제 이제 강의는, 믹서에 대한 강의는 요 두 제품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강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믹서나 콘솔에 대한 개념을 잡으려면 용어가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콘솔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는 상태에서 그 디지털 콘솔의 각각의 이제 기능들과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용어 정리가 잘 안 되면은 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리의 개념은 아날로그 믹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개념을 가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쓸 때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여러분 다뤄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지금 보시는 이 모델로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솔직히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했고요. 다음 강의서부터는 좀 디테일하면서도 재미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구독이 자주 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